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자적 통찰을 합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요. 앞으로 기독교가 다른 승리를 말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고난당하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카리스 아카데미 출판사 대표로 지금 있고 또 카리스 교회를 개척한 이창우 목사라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영상을 지켜보고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책도 구매해 주시고 뭐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이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던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기에서만 나온 내용들을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역사관하고는 맞지 않는 진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지 않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해서 나아가듯이 이 역사는 기독교의 그 이 복음의 역사는 점점 더 진보돼서 더 완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 진리는 저 미래에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복음이냐라고 물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리라는 것이, 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전 먼 미래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진리로 이 세상에 완전한 상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먼 미래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절대적 진리고 이 진리를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관점에서 이 절대적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이 주관적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또 이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그토록 강조했던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매 세대는 진보에서 그 길이 점점 더 쉬워지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진리를 살아가는 삶은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점은 제자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 똑같이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 진리는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대함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판단하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1.1획도 변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음의 요구 조건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요구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자연의 수많은 그 폭풍과 같은 그 자연현상들이 인간의 모든 노력을 어린아이와 장난처럼 만들듯이 복음의 그 요구 조건은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요구 조건이. 이거를 다 지켜 행하라고 보면 증거라기보다는 믿는 자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 요구 조건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 조건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역도 선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려 한다면 그 무게에서 짓눌려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요구 조건은 너무 무거워서 그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요구 조건은 역도 선수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도르래와 같습니다. 도르래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무게에 의해서 내가 들어 올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어 올려짐을 당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무가 되는 운동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 이게 성서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댓글을 달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성서적인 용어로 옮기자면 이것은 겸손의 운동입니다. 내가 점점 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때 이 무게에 의해서 들여 올려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사람과 겸손에 의해서 하강의 운동을 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겸손에 의해서 들여 올려짐을 당한 사람은 새처럼 가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복음의 요구 조건은 다 지켜 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키르케고르를 제가 요즘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요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거를 약간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개념의 전복입니다. 이 개념의 전복이라는 거를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강화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 텀블벅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맨 마지막 강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그 능욕을 영광으로 그 수치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자, 이게 이 뭐에 대한 성서에 대한 주석이냐, 이것이 그 사도행전 5장 41절인가에 대한 주의입니다. 그 사도행전 5장 41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그 옥에 갇힌 그 막 그 제자들이요, 그 탈출해서 막 복음 증거하고 하면서 막 매를 맞거든요. 그 채찍질을 당할 때 이 채찍질을 맞는 거를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는 것에 대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키르케고르가 이걸 독해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일이 잘 풀리거나 일이 성공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 막 매맞고 별짓을 다 하면서 아주 그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진짜로 실제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폴리카비 한 얘기를 합니다. 그 폴리카비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신앙에 의하면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요. 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매질을 당하고 숱한 고난을 당한 것을 승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승리라 여겨요.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걸 승리라 여겨요. 그러나 이 복음의 증인들은 핍박 자체를 승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여기는 그들의 그 정신이 뭐냐? 바로 헬라어로는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파레시아고 덴마크어로는 프리몰리우라는 단어인데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 담대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서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핍박 자체를 승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진 자는 정말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전달하려고자 하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예언자적 통찰을 합니다. 예언자적 통찰이라는 뭐냐면 그 당시도 그랬고요. 앞으로 기독교가 이러한 승리를 제거하고 다른 승리를 말하는 때 온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철저히 훑어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적이 언제 왔나? 기독교의 기적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고난을 제거하면서 기적만 갖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키르케고르 당시에 뭘 제거했느냐, 오늘처럼 기독교가 승리한 이 시점에서는 고난을 제거하기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핍박을 당한다 라는 이 관점에서 이것은 익혀져야 된다. 이 키르케고의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산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개념의 전복이고 관점의 전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님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부자 그리스도인은, 부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자기가 가진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점점 더 무지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을 갖다 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점점 더 무지해져요. 그래서 청지기 비유, 사실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설교가 굉장히 그 난해한 구절인데 키르케고르는 이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쉬운데 이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무리한 청지기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관리하는 재물이 자기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 10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의 9는 내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약간 그런 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힐케고르의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책 내용도 되게 좋지만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제 책을 번역을 할 때 쌍둥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돈도 없고 빚지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삶을 갈 때 제가 모든 걸 사실 다 포기하고 엉엉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이 시기가 언제 끝나는지.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제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은 전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진짜로 눈물로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 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담대하게 이 짐을 지고 갈지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될 것이고 킬케고르의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절대로 이 짐을 제거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짐을 아주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이 펀딩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책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킬케고르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유일하게 딱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유익한 고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에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나 위치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방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신공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한 부분들 먼저 오신공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자님들의 후원과 또한 관심 속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책은 지금 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